오늘의 표현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표현 put the brakes on 의미 제동을 걸다, 속도를 줄이다. 브레이크를 걸다라는 표현의 어원은 움직이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문자 그대로의 동작에서 파생됩니다. 이 문구는 나중에 무언가의 진행을 늦추거나 정지시키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속도와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현대식 차량용 브레이크 시스템의 발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브레이크 사용은 친숙하고 널리 이해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브레이크를 걸다라는 용어는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서 통제하거나 구속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로세스, 계획 또는 활동의 진행을 늦추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이 표현은 영어에서 일반적인 관용구가 되었으며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조절, 규제 또는 중지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 계획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경우, 어떤 계획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때, 제동을 걸어 진행을 늦추거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We need to put the brakes on this project and take more time to consider all the risks involved. 이 프로젝트를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 지나치게 소비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돈을 지나치게 소비하거나 지출을 제어하지 못할 때그 사람에게 소비를 억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He realized he needed to put the brakes on his spending habits before he accumulated more debt. 그는 더 많은 빚을 지기 전에 소비 습관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잘못된 동작을 멈추는 경우, 어떤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그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The coach immediately put the brakes on the team's risky strategy to avoid potential failure. 감독은 잠재적인 실패를 피하기 위해 팀의 위험한 전략을 즉시 멈추었다. Slow down. You need to slow down and take your time when solving math problems.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천천히 하고 시간을 가지세요. Halt. The company decided to halt the production of the faulty product until the issue is resolved.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결함이 있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